안녕하세요. 저는 그로스팀 조이 최누리입니다. 지금 말하면 돼요? 저는 웨이네스 벤처스의 모든 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. 정부 사업비 정산과 투자 지원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에이프릴 뒤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담당입니다. 회계 담당이 따로 안 계셨기 때문에 편하고 보기 쉽게 제가 구축해놓는 것이 목표입니다. 일단 아침, 점심, 저녁 다 주는 거 너무 좋고요. 이런 거 말하는 거 맞아요? 그리고 10시 출근, 4시 반 퇴근 너무 좋고요. 일단 사무실이 완전 너무 감성적이라서 편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것 같아 싶습니다. 아, 마사지 최고였습니다.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양한 시도나 새로운 걸 해보면서 성장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그 DPR 라이브의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멋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뮤직비디오 같은 걸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영상 편집에 관심이 생기게 됐습니다. 엄청 좋아요. 오, 저 진짜 너무 멋있어. 너무 멋있어가지고. 진짜 대박이에요. 원래 영상을 잘 못 만드셨던 사람, 아니 그런 분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거라서 굉장히 좋은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웨이닐스 벤처스의 브레인팀의 글로리아 김미지입니다. 네, 저는 웨이닐스 벤처스의 정부 지원 사업, 제안, 운영, 정상까지 맡고 있습니다. 제 전문 분야를 하나를 딱 만들고 싶다라는 좀 의지가 있어가지고 버킷리스트 같은 데에다가도 적어놓았거든요. 그래서 한 가지 강점을 하나 만들어서 이걸로 해서 나중에 한 10년, 20년 후에 이걸 가지고도 강연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조금 저만의 강점을 만드는 게 목표이고요. 아직은 찾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. 스타트업은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남들이 하지 않는 거를 시도를 해보는 거니까 네, 모든 사업에 있어서 시작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창업기업 육성 기관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창업기업들을 많이 봐왔거든요. 같이 뜻을 모아서 함께 한다는 의미가 되게 크게 와닿아서 한번 스타트업 기업에서 한번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있었거든요. 배워가는 중인 것 같고 적응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. 성과적인 측면에서 투자 유치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냥 기업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아침잠이 많아서 전 아침 10시에 출근하는 게 가장 큰 이점으로 다가왔고 그 다음에 자취를 하다 보니까 저녁에 항상 뭘 먹어야 되나 그런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고민을 없게 해줘서 조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자사 피칭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좀 했어요. 텍스트를 영상으로 자동 변환해주는 인공지능 서비스잖아요. 상용화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미래가 참 기대가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끄끄.